이제 고구마 줄거리를 사왔잖아요. 그러면 껍질을 까야 되잖아요. 그러면 이거를 꺾어서 이렇게 까야지. 안 그러면 손톱이 많이 아파요. 제가 새까맞았네요. 이렇게 이거를 다 까지 않아도 돼요. 여름 거는 이게 굉장히 연하거든요. 쭉 벗겨지죠. 잘 벗겨지네요, 아주. 제가 지금 고구마 줄거리를 삶을 거거든요. 지금 물 2리터를 넣었어요. 이 고구마 순이 지금 한두줌 정도 돼요. 근데 여기다 뭘 넣냐면은 이게 지금 소다예요. 소다. 소량을 넣으려고 젓가락으로 했어요, 지금. 이렇게 넣고 한번 더. 이렇게 두번 넣었어요. 아주 작게 넣은 거예요. 그다음에 이 고구마 순을 넣어주세요. 불을 세게 하고 지금 여름 거이 고구마 순은 굉장히 연해요. 그래갖고 이렇게 넣고 한 3분, 4분 요 정도만 삶으면 다될것 같아요. 그리고 한번 이렇게 넣고 뚜껑을 덮고서 3분 돼서 뚜껑을 열어보고 한번 눌러보세요. 이렇게 잠겼죠? 그랬으면 뚜껑을 덮을게요. 제가 3분이 됐어요. 그러면은 됐나 안 됐나 한번 눌러볼게요. 된것 같아요. 더 물른 걸 좋아하시면 더 놔도 되는데 저는 다된것 같아요. 쑥쑥 들어가네요. 그러면 이거를 이제 찬물에 씻을게요. 한 번만 더 할게요. 두 번. 아, 제가 아까 소다를 넣었잖아요. 소다를 넣은 이유는 이렇게 파랗게 예쁘게 삶아지는 효과도 있고 또 빨리 무르게 하는 효과도 있어요. 그래서 많이는 넣지 말고 아까처럼 아주 적은 양을 넣으셔야 돼요. 이제 볶아야 되잖아요. 그럼 길이가 너무 길 수도 있으니까 한 번만 중간에 칼집을 넣어서 볶을게요. 이제 양념을 할게요. 요거 마늘 요런 거 3톨이에요. 번거롭지만 요렇게 해서 다져서 넣으면 더 맛있어요. 파도 한꺼번에 넣을게요. 요 위에 대가리만 했어요. 이거는 그냥 큰 모양 없이 그냥 송송송송 썰어주세요. 맛소금이에요. 차스푼으로 한반 정도 되죠? 그냥 고운 소금, 일반 소금. 일반 소금도 그만큼. 이따 싱거우면 좀더 넣을게요. 요거는 참기름. 한 숟가락 정도 되나 봐요. 들기름도 똑같이 한 숟가락. 고구마 줄거리가 숨이 죽을 때까지 이걸 이렇게 주물주물 해주세요. 부드럽게. 이게 그냥 볶으면은 이렇게 뻣뻣하게 살아있어요. 어우, 참기름 냄새. 이제 조금 초라하게 됐죠? 이제 볶으면 돼요. 불을 켜주세요. 센 불에다가 놨어요. 잠깐이면 돼요, 이제. 지금 끓기 시작하잖아요? 고구마 순에서 물이 나왔거든요? 지글지글 끓기 시작하면 이제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. 골고루. 볶아지게 이렇게 이건 볶는다는 의미보다는 좀 지진다라고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. 이렇게 하면 색깔이 이렇게 볶아도 그대로 있죠. 제가 간을 한번 볼게요. 약간 싱거워요. 일반 소금을 이만큼 더 넣을게요. 물기가 좀 자작할 때까지만 해주면 돼요. 조금만 더 해야겠어요. 7분 정도 볶았는데 물이 좀 자작해졌어요. 이제 다 됐어요. 그러면은 깨만 뿌려서 또 고명으로 빨간 고추 조금 올려놓고 마무리할게요. 통깨 송송송. 이제 다 됐어요. 이제 그릇에 담아볼게요. 색깔이 너무 예뻐.